자,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는 되게 국지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물어봐요. 동아시아사는 되게 국지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 때는 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막 동남아시아 역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역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요. 제2외국어 영역에도 베트남어가 추가가 돼 있어요. 베트남어가 추가되어 있는 만큼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좀 상당히 많고요. 뭐 그리 하다 보니 이제 좀 되게 세부적인 거 많이 묻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하고 일본 역사도 세계사에서 다루는 거에 비해서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없었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냥 좀 보는 걸로 갈게요. 자, 일본의 신석기 문화부. 아니, 석기 시대는 우리 것만 배우면 됐지. 왜그 일본의 신석기 시대까지 배우느냐? 약간 좀 그렇죠. 일본의 신석기까지 배워야 돼. 흙으로 만든 토우. 사진 보낼게. 새끼줄 무늬가 새겨진 토기를 찾았어. 이 유물들을 중심으로 발표해보자. 카톡이죠. 단체 톡방이야. 정답은 3번이래요. 새끼줄 무늬? 이거는 그 컬러 사진을 안 보면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자, 2번 갈게요. 참고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 시험지가 컬러거든요. 근데 수능은 흑백이에요. 자, 가에 들어가네요. 수당 율령 체제의 전파.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끼친 사례와 특징을 탐구한다. 국학, 삼성 육부제. 그리고 3번 그가 2번은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이관 팔성제. 이관 팔성제까지는 세계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율령, 한자,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그 동아시아 문화권은 율령, 한자, 그리고 이제 뭐냐 삼성육부제? 아이가 뭐 그렇다는 게 있어요. 아, 불교. 불교였어. 삼성육부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일본은 삼성육부제 그런 게 없죠. 자, 3번.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이래요. 중국의 둔항 천불동에서 프랑스 사람 펠리웨이에 발견이 됐다. 쉐추 스님이 여러 해 동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며 보고를 들은 내용을 기록. 쉐추 스님이 활동한 시기. 자, 버풍왕 불교 공인 앞 시대에요. 파스파가 새로운 문자 만들고 혜자가 쇼토쿠테자 스승이 된거 역시 앞 시대. 감진이 일본에 건너가 계유를 전하죠. 법편이 인도를 순례하고 불법을 연구했다. 그 현장법사. 그 현장법사는 네. 현장법사는 그 당나라의 그 삼장법사의
그 모델이죠. 자, 4번. 저들은 우리나라와 요를 섬겼다. 급격히 세력을 키워 금을 세운 후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금나라. 금나라는요, 그 4번, 5번 맹한 모극제를 써요. 부족의 전통에 기반해서 맹한 모극제는 그 한족한테만 9년제를 실시한 거예요. 5번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당시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자, 북조하고 돌궐하고 화친은 해요. 그리고 매년 10만 필의 비단을 보내요. 북제도 많은 재물을 줬어요. 돌궐의 가한은 나의 남쪽 두 아들이 언제나 공손하니 어찌 물자가 부족할까 걱정하겠는가 하고 말했어요. 자, 북조가 북제하고 북조 동서로 갈라져 있을 때예요. 중국은 남조 북조가 대립인 거 3번 정답이죠. 사실 남조하고 북조 둘로 나뉘어졌었지만 최종 대립은 남조하고 북조하고 북조가 나라가 두 개씩 있었기 때문에 총 세 나라가 대립을 해요. 자, 6번 갈게요. 진나라 관리였던 째우다가 황제 수위를 세운 거야. 옥을 주홍색 실로 연결해서 만들었다고. 가 국가. 1번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 진에 관렸던 찌우다. 글쎄요. 아, 그 동남아 쪽 역사인가 보다 이거. 아닌가? 한무제 침입. 어쨌든 한무제가 좀 영역을 좀 많이 넓혔죠. 자, 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 흉노를 비롯한 5호. 난리를 일으킨 이래 백성들이 회수와 양자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주했다. 5호 16국 시대죠? 전진이 침입하자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그, 비수대전이 일어나죠. 비수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자, 7번. 정답은 4번. 이때 이제 강남이 대규모 개발이 돼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이동하니까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황하보다는 양자강이 조금 더, 그, 이제 조금 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강남이. 그렇구요. 자, 9번. 아니야, 8번이 있구나.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막부 시기래요. 새로운 농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개강과 간척이 활발해졌다. 농업전서, 비황 초목도. 오사카는 천하의 부엌으로 불렸다. 자, 에도 막부는 그 도쿄가 그 본거지인데요. 그 이전에 그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있어요.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로 넘어가기 전이 이제 과도기가 전국 시대고, 그 전국 시대를 한 차례 통일을 했다가 다시 분열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다시 전국 시대가 됐다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죠. 자, 8번. 정답은 이제 3번. 지방에서 시진의 수가 증가를 해요. 시진의 수가 증가해. 자, 그리고 9번. 자료의 인물이 가지역에서 목격했을 모습. 문순득의 표류와 귀환. 어부네요.
우리나라의 일부 남부에서만 경작되던 고구마가 널리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가톨릭 교회를 방문하죠. 필리핀 가서. 그리고 여기는 홍콩인데 광저우 그리고 그 뭐냐 표류했다가 뭐냐 이제 중국의 그 중국에 있다가 이제 민간에서 은을 사용하는 걸 화폐로 보고 연그 연행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행사와 함께 귀국. 자, 9번. 가지역에서 목격했어 보세요. 홍콩, 마카오 그런 데죠. 홍콩하고 마카오.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거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자치령이 됐고, 마카오 역시 포르투갈령이었다가 현재 중국의 자치령이 됐죠. 1번 교역을 위해 입항하는 포르투갈 선박. 이게 정답이죠. 자, 10번. 프랑스와 청국은 베트남에서의 분쟁에 동시에 개입하여 발생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원하여 새로운 조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조약,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청일 전쟁이죠. 가는 모르겠고 나는 시모노세키조야.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 모르겠어. 아직 조금은 어려운 게좀 있긴 하네요. 왜냐면 우리 때안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가상 대화에 나타냈던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 사서 집주. 성증리와 거경궁리에 참된 의미. 성리학이죠. 우리나라에선 서원을 통해서 확산됐고, 11번 정답은 1번. 명대 왕수인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은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렇구요. 아, 12번. 자꾸 내가 왜 스크롤 이상하게 가지? 강소 순무 모천안이 상주했다.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푸징과 광둥 지역. 연해 백성들을 내지로 옮기고 외국과 무역을 금지한 지 10년이 지났다. 입관 이래 백성이 조세 납부에 큰 불편을 겪은 적은 없다. 절강 순무 서원몽이 상주했다. 일본은 통상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것을 지참한 중국 상인만 나가사키에서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2번. 정답 3번이래요. 중국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제압했다. 저 잠깐만요. 저 무릎 좀 압박 좀 하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오랜만에 이거 무릎 압박하는 거 쓰네요. 이거. 이쪽이 위겠지? 허벅지니까? 맨살했다 하면 안 좋아요, 이거. 무릎 조이고. 무릎 좀 압박 좀 하고 있을게요. 좀 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릎 좀 압박 좀 할게요. 무릎이 나가가지고. 자, 정유전쟁 때 포로가 됐던 진주 출신의 승려 육해가 귀국했대요.
사스 마번이 가를 공격했다.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랑 끝나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죽어서 그 무엇이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로 그 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13번 정답 2번. 그 청나라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자, 14번.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었대. 그리고 동군의 맹주가 새로운 막부를 수립했다. 이때 그 대외 침략 전쟁은 임진왜란이에요. 그리고 나, 이자선이 엉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 국호를 순나라로 정했는데, 이제 베이징을 함락을 해요. 근데, 농민 반란군은, 이제, 청나라의 그 통일을 도왔지만, 이제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죠. 그래서 14번. 인조반정이 정답이에요. 인조반정하고 호란이 일어나죠? 그 15번. 요동반도를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차지했다. 손에 넣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개전의 결사 반대한다. 15번. 정답은 2번 식이에요. 청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 러시아에서 그 삼국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프랑스, 독일을 뭐냐, 거의 제국급 국가를 끌어들여가지고. 자, 16번 갈게요.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나가와를 대신해서 개항했던 항구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몇년 뒤에는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일간지가 최초로 발간된 곳도 바로 이 도시다. 개항장별 무역량 비율. 나가사키. 가가 어디지? 오사카인가? 아니면 요코하마인가? 저는 이거 제가 이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정답은 4번이래요.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됐다. 그러면 대충 어딘지 대충 알겠네요. 일본 최초의 철도면. 일본의 철도 하면 근데 사실 신칸센이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산동 문제다. 최근 가에서 우리의 외교가 끝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일파 책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국치일인 5월 7일에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뭐냐, 중국 오사운동이 일어나죠. 저 가는 아마 파리 강화회의일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도 주권 회복 이런 거 실패했고요. 민족 자결주의 했지만. 그래서 17번, 2번. 오사운동이 일어났죠. 자꾸 막 올릴라 그런다. 18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저우에 다시 국자감을 두고 널리 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선발했다. 관위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었지만 재상 가운데 뭐를 거치지 않은 이는 거의 없었다. 무릇 독서인의 공명과 영달은 오로지 이로 말미암게 됐다. 항저우. 수도가 항저우야?
어느 나라였죠? 다음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거든요. 18번 정답 1번이래요. 그 과거 제도. 과거 제도 그리고 재상 가운데에 그 과거를 거치지 않은 이는 거의 없었다. 근데 항저우 남송인가? 왜냐면 그 북송 수도는 개봉이었거든요. 어쨌든 19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19번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 사태.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 종료한다. 일본 및 그 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태평양 전쟁이 그 1945년 9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8월 15일에는 일본이 항복을 라디오로 발표를 했고, 9월에 이제 항복 문서 정식으로 그 서명을 하면서 조인을 하면서 이때에 들어서야 전쟁이 끝나요. 나번. 나번은 가는 태평양 전쟁이고 나는 중일 전쟁이에요. 중일 전쟁이 1935년에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나는데 끝나는 날은 똑같아요. 그렇구요. 그래서 가와 나사이 시기에 미국하고 중국의 국교? 아니죠. 미국하고 중국은 1970년대 그 미국의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아마 수립이 됐어요. 19번의 정답은 2번. 아, 아, 일본의 완전한 주권 승인이구나. 그쵸.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휴전쟁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항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은 군정상태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 일본 주권이 회복이 돼요. 일본 주권이 회복이 돼버려요. 자, 20번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사령부를 폭파하라, 나의 대자보. 홍위병, 절, 사당, 성당을 파괴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낡은 사상의 소유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붙들려 구타를 당했다. 사인방은 그 분위기를 식히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럼에도 아, 이거 천안문 사태구나. 그 중국 뭐냐 1900 그 몇십 년대 그 중국 무슨 운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 중국의 그 운동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4번 베트남에서 미국 군대가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하죠. 그리고 이때요, 그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월남하고 월맹 있잖아요. 근데 월남 쪽의 주요 유명인사들이요, 사상적으로 월맹에 붙은 거예요. 그 사상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베트남 전쟁은 월맹이 이겼는데요. 문제는 이때 월남 출신으로 월맹으로 갈아탔던 그 지식인들이요, 몇 년 안에 다 죽었어요. 다 숙청당했어요. 그거 우리 막 군대 가서 정신교육 때 맨날 배우잖아요.
그렇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막 예비군 훈련 정신교육 때 맨날 배워가지고 그 얘기는 하여간 좀 되게 그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한숨 고르고 이제 세계사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어우, 당떨어졌어.